형님들 반갑습니다. 악입니다. 또 왔어라. 형님들 제 사투리가 어색하요. 내 목소리가 이란지 어쩌겠소. 잘 들어줘보쇼. 이번 게임은 스트라이커 1945. 지금부터 스토리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원자 폭탄 투하와 한국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평화의 시대가 온화했더만 갑자기 새로운 조직들이 전 세계에 나타나버려요.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해낼 수 없는 로봇들과 신형병기로 전 세계를 장악해갔어라. 이놈들은 켄이라고 불렀는디 전 세계는 켄의 대항에 함께 서로 붙어갖고 엄선된 전투기와 최고의 파일럿들을 소집해보러. 야들 부대명은 스트라이커지요. 파일럿들이 한 명 빼고 여전히 한 명씩 소개할란께 잘 들어봐야. 히38 라이트닝을 조종하는 파일럿은 신디볼트요. 근데 넷플릭스의 양반아, 당장 로고 안 치우냐? 이건 구독자 형님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당장 로고 안 치우면 나는 액션 안 할게요.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켄이를 소탕하기 위해 스트라이커즈가 출격해야 미국과 소련 그리고 독일, 일본에 있던 켄이의 로봇들을 소탕하고 보니 놈들이 정체가 외계인이었던겨. 그래서 켄이의 본거지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날아가 버려. 근데 어떻게 우주로 날아갈 수 있냐고. 연병 게임이니까 그냥 넘어가. 드디어 외계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게 뭐요? 외계인이 난리 부르스 주는구먼. 엔토 뭐요? 야이 시대 찍는겨? 외계인 대장이 껍데로 오신 뒤 파괴되니께 본 모습을 드러내보러. 우주에서 외계인들은 소탕하고 이제 평화를 되찾았나 싶었더만 지구의 켄이의 기술을 훔쳐간 또 다른 조직이 세계를 정복하려 한겨. 그 조직의 이름은 FGR. 알고 봤더니 인원들도 지구에 나와있던 외계인 놈이었단께.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스트라이커즈가 있단께. 더욱 강력해진 로봇들이 등장했지만 스트라이커즈 후대가 소탕이 났습니다. 마침내 지구에 있던 외계인 숙주놈을 만났는디 몸에 무섭단께. 외계인 숙주가 죽고 지구엔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계인 기술을 받아들여 온 스트라이커 부대는 더욱 강력해졌죠. 연병 끝난 줄 알았더만 외계인 놈들이 또 쳐들어와 버렸어. 전 세계를 장악해갔지만 우리에겐 더욱 업그레이드 돼버린 스트라이커즈가 있단께. 지상에 있던 외계인들 다 처리해버리고 우주에 있던 놈들까지 없애러 날아간 거요. 스토리가 그 멋있게 하냐고? 원래 이런 건 단순 무식한 맛으로 보는겨. 마침내 진짜 끝판대장이 나오는 뒤 몸에 징그러워 여한 거라뇨? 외계인들을 격퇴하고 지구는 하나의 연합국이 되어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먹고 살기 힘들구먼. 형님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청해줘 버려서 허벌나게 감사해요. 지금까지 악이었습니다.